이번 장에서는 고분자 융융체 이론입니다. 엉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탱글먼트라고 합니다. 인탱글먼트. 고분자 체인들이 매트 상태에서 서로 인탱글먼트, 엉켜 있는 모습이고요. 랩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뱀의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랩타일이라고 하는 게 뱀입니다. 랩탈 모션이라는 게 뱀이에요, 뱀, 뱀. 뱀의 움직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방 정식을 학습합니다. 랩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해하는 그런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고분자 융융체를 기술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생각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서로 엉켜 있다는 거죠. 고분자들이 엉켜 있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엉킨 모습은 항아리에 기다란 뱀들이 잔뜩 담겨 있는 그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엉킴 현상이 나타나는 고분자 사슬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역시 기울기가 점도의 기울기가 제로시 비스커스티의 분자량 의존성이 선형으로 증가하다가 m의 1승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임계점 이후에는 m의 3.4승 또는 3.5승 정도로 선형 고분자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계점을 소위 인탱글먼트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부터는 인탱글먼트의 효과가 지배적이다 하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G' 커브도 우리 이미 다 학습했습니다만 기울기 2로 증가하다가 플래토가 있잖아요. 이게 거대한 고분자의 특징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플래토 밸류를 우리가 GN'이라고 하면 그 값으로부터 GN0라고 합시다. GN0. 플래토 값을 GN0라고 하면 그 값으로부터 인탱글 사이의 분자량을 알수 있어요. 인탱글 다시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인탱글 되고 또 가면서 여기서 인탱글 돼 있다고 가령 치면 또는 그거보다는 잠깐만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겠네요. 인탱글 돼 있고 또 여기서 꼭 옆에 폴리머랑 또 인탱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 분자량 그 인탱글된 그 가교점들 사이의 분자량은 얼추 요 GN0 값과 이런 관계가 갖는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 알아냈습니다. 요런 점들이 기울기 3.4승으로 바뀐다. 그다음에 플래토가 있다. 이런 것들이 고분자들의 대표적인 물리적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걔를 기술하기 위해서 이제 튜브 모델이라는 거를 개발하고요. 사실은 폴리머 멜트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튜브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다음에 그 튜브 모델의 가장 기본 컨셉은 랩테이션입니다. 자, 뱀과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A를 보면 옅은 색들은 그 주위의 뱀들의 흔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짙은 색이 우리 폴리머 사슬이라고 보시면 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면 지금 요 굵은 선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가상적인 튜브를 생각해서 폴리머 체인이 그 튜브 내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인 전체적인 움직임은 튜브 방향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브 방향으로 움직이고 튜브 내에서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 그때 튜브의 다이아미터가 AA입니다. 얼추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에 뭐 분자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0. 그러니까 한76 옹스트롬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길이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튜브 안에 갇혀 있는 이제 사슬의 고분자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튜브를 벗어나겠죠. 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예. 그러면은 사실은 빠져나온 체인은 또 다른 튜브에 속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연속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튜브의 다이나믹스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완화되는 컨포메이션도 제거되고 또 스트레스도 완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또 체인이 튜브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런 물리적인 기반, 그러니까 튜브 내에서 최소한의 플럭체이션을 통하고 그다음에 튜브의 주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릴렉세이션 모듈러스를 계산했을 때 이론적으로 도이와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역시 엑스포넨셜하게 감소는 하지만 우리 선형점 탄성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르게 얘는 그러니까 홀수 값에 대해서만 값을 갖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것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예, 좀 이론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이론들이 깔려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요 GI와 타워 I가 파라미터가 될 텐데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우 D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I가 1일 때 값이죠, 결국. I가 1일 때. 이제 longest relaxation time이 되겠습니다. tau d를 rotation time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타임 스케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rotational motion의 대표적인 타임 스케일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작은 소위 스펙트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rotation time은 지금 분자량의 3승에 비례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로쇼 비스코시티도 요 rotation time에 비례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튜브 모델에서는 제로쇼 비스코시티가 M의 3승. 근데 실제로는 우리 실험 데이터는 M의 3.4승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꽤 유사하고 그만큼은 틀린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왜 그러면은 요 관계가 뭐 0.822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은 또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거기까지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폴리머 멜트의 움직임을 랩테이션으로 설명한다. 그 다음에 그 랩테이션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는 튜브 모델이 있다. 그리고 그 튜브 모델을 통해서 랩테이션 타임과 또 분자량의 점도의 분자량 의존성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랩테이션 모델 또는 튜브 모델을 통해서 또는 도이 에드워드의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분자량 의존성, 점도의 분자량 의존성은 지수 3.0이다 이겁니다. 실제 실험 데이터 3.4와 꽤 근접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분자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랩테이션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프리미티브 패스 플럭추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튜브 안에 폴리머 사슬이 있는데 걔가 이제 그 안에서도 또 릴렉스하고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끝단에서는 점점 튜브 끝단에서는 점점 체인들이 더그 촘촘하게 접힌다는 얘기입니다. 접히면서 그 접히는 힘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타임 스케일이 그 랩테이션 타임 스케일보다 뭔가 조금 작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에타 제로가 M의 3.4승에 딱
비례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물론 뭐그 3.4가 나오게 이 부분에 이제 관계식들을 조금 조정을 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프리미티브 베스트 플럭추에이션이라는 컨셉을 도입하면 그 분자량 의존성을 3.4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고분자 사슬이 튜브 끝단에서 튜브를 빠져나갈 때그 접혀 있는 그 고분자 사슬이 그때 응력 완화를 가속하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응력 완화를 가속한다. 그래서 더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고요. 그게 완화 시간에 영향을 주고 당연히 점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의 완화를 가속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분자량 의존성을 좀더 키워주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G'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제 실험 데이터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굵은 선입니다. 그런데 도이 에드워드 모델은 그러니까 1번 그 랩테이션만 고려한 모델은 그 커브가 조금 하이 프리퀀스에서 이런 식으로 도이 에드워드 모델은 뭔가 조금 부족하죠. 거기다가 이제 프리미티브 패스 플럭체이션이 들어가면 조금 더 실험 데이터를 맞출 수는 있죠. 조금 더.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정도의 장점은 있다. 그래서, 랩테이션이 거시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제일 기본적인 움직임. 하지만, 또, 그, 끝단에서는 이런, 접힘에 의한 릴렉세이션의 가속 현상, 프리미티브 패스 플럭추에이션에 의해서 조금 보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straint release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 개념은 개념적으로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주세가 A chain이라 그러면, A라 그러면요. 이제 옆에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얘네들이 A의 움직임을 굉장히 제한하는 거죠. 바로 옆에서. 인탱글 돼 있는 건데, 걔네들도 각각 또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C가 A에서 벗어나면, A를 공간적으로 인탱글 시키면서 제약을 가했던 거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약이 풀리는 거죠. 그거를 constraint release라 그럽니다. 뭐, 개념적으로만 지금, 그냥, 고려하시면 될것 같아요. 따로, 이 부분도 모델링에는 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특히, 얘는 고분자의 분자량 분포가 큰 경우에는 더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어 레이트가 커지면요, 그러니까 변형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체인 리트랙션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우리가 릴렉세이션 모듈러스를 우리가 스트레인에 대해서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인이 작을 경우에 소위 리니어 비스코 일라스틱 리미트에 만나게 되는데 걔를 시프트 시켜서 소위 이제 G of T 감마를 H 감마와 G of T로 그러니까 타임 스트레인 세퍼러빌리티를 만족하는데 요 짧은 시간에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걔는 소위 스트레인이 클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스트레인이 클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변형이 작을 때는 이제 고분자가 순간적으로 평형에 복귀하려고 완화 거동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 단위에 걸쳐서 이제 랩테이션이나 프리미티브 패스 플럭체이션에서 완화하는 건데 변형이 클 때는 늘어난 고분자가 순간 움츠리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 움츠리려고 하는 성질을 체인 리트랙션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뭔가 고려해줘야, 그런 면도 고려해줘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그 튜브 모델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인 겁니다. 또그 시어 레이트가 크면은 컨스트레인트 릴리스 자체가
컨벡티브 컨스트레인 릴리스라고 그래갖고요. 그러니까 유동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뭔가 보완을 해주고 하면서 모델들이 점점 더 이제 리얼리스틱해지고 조금 더 실제 데이터를 잘 맞출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컨셉 중심으로 생각하면 기본은 랩테이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패스 플럭추에이션도 고려해 줘야 되고 컨스트레인트 릴리스도 고려해 줘야 되고 특히 쇼레이트가 큰 경우에는 체인 리트랙션과 컨벡티브 컨스트레인트 릴리스도 고려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각각의 개념들이 적용될 때마다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적용돼서 우리는 사실은 개념이 중요하고 아주 디테일한 수학적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응용 관점에서는 이제 소위 constitutive equation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랩테이션만 고려된 뒤에 다른 개념들 없이 딱 랩테이션만 있을 때 스트레스는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소위 도에드워드가 이식을 주도해냈는데요. Constitutive Equation은 시간과 스트레인의 분리 형태입니다. Time과 Strain Dependence가 분리된 형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F는 Strain Deformation Tensor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Strain Deformation Tensor는 엄밀하게 Constitutive Equation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드워드 모델은 이제 우리가 그 고분자의 다이나믹스를 상상하는데 그림 그리는데 도움을 많이 준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 자체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자체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주어진 것처럼 적분형 모델이라서 첫 번째,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한 약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구성방정식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모델들은 분석을 해보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유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에드워드는 메모리 펑션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형 점탄성하고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계산이 너무 까다로운데 이거를 independent alignment approximation을 써서 그런 걸 써갖고 단순화시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핑거 텐서와 코시 텐서를 이용해서 좀 단순화시키는 물론 그래도 여전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단순화시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Independent Alignment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튜브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들이 요 U에 해당하는 양이죠. 얘네들이 그 튜브 내에서 각각 부분들에서는 독립적으로 배양한다고 하는 가정입니다. 사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배양할 가능성은 없겠죠. 체인 내에서 튜브 내에서 일종의 소위 그 세그먼트에 해당한다는 단위 벡터가 튜브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일단 수학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Q 텐서가 좀 간단하게 되면서 계산이 어느 정도 용이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댐핑 펑션을 계산해 보면 지금 실험 데이터 지금 실선이 실험 데이터고요. 점선이 모델링 결과라 그러면 얼추 유사한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쉬어레이트 함수로서 스트레스는 증가하다가 높은 쉬어에서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얘는 도에드 모델은 N2도 예측합니다. 그런데 N1에 마이너스 7분의 2,
2배. N2도 예측하고, 당연히 N1 예측하고, 그런데, 지금 댐핑 펑션도 거의 유사하게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G도 프라임 데이터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하이 프리퀀시 쪽에는 거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복잡한 고민이 필요한 요소가 되겠고, 적어도 우리가 주로 관심 있게 볼수 있는 터미널 리전 전후에서는 비교적 잘 예측하고 있다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가 보통은 증가하는데요.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떨어지면. 왜냐하면 하나의 스트레스 레벨에서 두 개의 쉬어 레이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위 쉬어 밴딩이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또 인스터빌리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예드 모델은 좋은 점과 장점과 약점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약점은 주로 하이 쉬어 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 데이터는 가령 증가하다가 떨어지지는 않고 또 다시 증가하는 일종의 이런 양상인데, 지금 또 예드 모델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쉬어 띠닝이 과도하게 예측되는 그런 면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스테이블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뭔가 개선이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제시가 되면서 덧붙이면서 살을 붙이면서 많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단 랩테이션만 고려했을 때그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은 이런 범위로 우리가 주어진다 하는 것까지 지금 확인했습니다. 지금 랩테이션과 그 체인 스트레치, 또 프리미티브 패스트 플럭추에이션, 또 컨벡티브 컨스트레인트 릴리스 개념까지 다 고려한 모델이 미들 라슨 도이 모델입니다. MLD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소위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선형 고분자 멜트를 기술하는데 가장 이제 많이 발전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는데요. 수식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시그마는 S 텐사에 의존하는데, 이 S 텐사는 아까 도예도 모델에서 봤던 함수 형태와 적분식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 외에도 또요 릴렉세이션 타임, 캐릭터리스틱 타임이 그 랩테이션 타임 외에도 요런 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텀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플로우에서 체인이 익스텐션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 그다음에 얘는 두 번째 텀은 체인이 그 컨트랙션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 체인이 이제 스트레치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움츠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효과를 고려한 그런 텀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체인 스트레치가 되느냐. 역시 기본적인 유동에 의한 텀과 그다음에 또 복잡한 여러 텀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한이 없다고 볼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요 미들라슨 도이 모델이 실제 실험 데이터를 적어도 요 비스코메트릭 펑션 또는 요 기본적인 머티리얼 펑션 단위에서는 뭐 실험 데이터를 완벽하게 맞춥니다. 도에드 모델 하이쇼 쪽에서 사실상 전혀 맞추지 못하는데요. 그거를 지금 거의 맞추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DEMG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었는데, DMG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크게 보면은 컨벡티브 컨스트레인트 릴리스 빼고 다 고려된 그런 모델이라고 보셔도 거의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들라슨 도이 모델에서 컨벡티브 컨스트레인트 릴리스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컨스트레인트 릴리스가 일종의 컨벡션 유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런 컨셉까지 들어가서 이제 아주 괴물같이 복잡한 식을 만들어냈지만, 어쨌든 실험 데이터들을 아주 잘 맞추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이 적분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계산이 힘들고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변하는 과정을 추적하는데 매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그 시간까지 계속 적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는 그래서 불편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다룬 것들이 전부 선형 고분자에 대한 이론이라고 치면은 이제는 소위 스타 폴리마라든지 브랜치 폴리마에 대한 이론들이 또 일부 발전합니다. 팜팜 모델이라고 하고요. 역시 이 팜팜 모델도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컨벡티브 컨스트레인트 릴리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컨셉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식입니다. 물론 이것도 변형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양하죠. 그래서 팔의 개수라든지 또는 이런 각여점의 거리, 스타 폴리머 같으면은 뭐 이제 그런 변수들에 따라서 우리가 모델링 예측 가능하고요. 예측한 결과를 보면은 슈어의 경우에 슈어 스닝이 잘 예측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오버슛이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그요 스트레스 피크 값들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점도도 낮아지고 슈어 세닝도 잘 예측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익스텐션 웨이트이 작을 때는 요 소위 3메타 제로에 접근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인 하드닝 현상을 보입니다. 스트레인 하드닝 현상을 보이지만 요런 데서는 뭔가 물리적으로 조금 어색한 그런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건 순전히 모델링상의 수학적인 약점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고요. 어쨌든 스트레인 하드닝까지도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브랜치 폴리머나 스타 폴리머에 대해서 구조적인 인자들을 고려해서 모델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멜트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적분형으로 개발되어 있어서요. 사실은 우리가 뭐 유별물성을 계산한다든지 또는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할때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미분형 모델들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과감한 과정을 통해서 극단화시킨 거죠. 조금 전에 봤던 도이 에드워드 모델도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죠. 이런 모델들은 아까 실제 도이 에드워드 모델이 N2가 마이너스 7분의 2 N1을 예측한 데 비해서 지금 모델은 그냥 N2는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여러 이름의 모델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판판 모델도 역시 미분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한결 낫죠. 그렇게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익스텐드 판판 모델 같은 경우에 프리딕티빌리티를 보면 스트레스 오버슛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슈어 씨닝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뭐 스트레스 증가하는 거 예측이 되는 거죠. 지금 예, N1이고요. 지금 스트레스는 슈어 스트레스는 역시 얘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 슈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슈어 밴딩이나 인스타빌리티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인이 익스텐션에서 스트레인 하드닝이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그 스트레인 하드닝 요 맥시멈 값들을 이제 익스텐션 레이스에 대한 함수로 플롯하면은 지금 그림처럼 주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순전히 물리적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어색한 부분이죠. 요 부분 데이터들은 문제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물론 또 한편으로는 오케이 이 모델도 그러면 지금 4번 그림 같은 경우에 오케이 감마다시 2분의 1까지만 쓰면 되는 거네 하는 판단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은 좀 활용하기에는 얘는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지금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제 활용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양상으로 봐서도 슈어 씨닝이 조금 과하게 예측되는. 그러니까 항상 모델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좋은 점, 유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